천천히 마셔요. 에이, 이 정도는 끝도 없어요. 옛날에 일 끝나면 엄마랑 오붓하게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 떠나면서도 저한테 많은 걸 두고 가신 것 같아요. 이 집도 엄마 덕분에 얻었고 옆에 셰프님도 있고 맛있는 삼겹살에 몇 소주도 있고 맛있는 밥을 완성하여 밥통에 밥도 있고요. 잠시만요. 와, 고슬고슬 정말 잘 됐어요. 자, 많이 드세요. 전 밥 냄새가 참 좋아요.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엄마가 밥 해놓고 기다릴 때 집 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밥 냄새가 참 좋았거든요. 어머니는 어쩌다가? 심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. 집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죠. 외롭고 쓸쓸한 날을 혼자서 보내시다가 그렇게 떠나셨어요. 그때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밥,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서 참 좋았는데.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허기까지 같이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. 밥 생각나면 오세요. 딴 거 몰라도 밥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. 달림 씨 몰랐구나. 그래서 내가 밥통 사온 건데. 달림 씨한테 맨날 밥 얻어 먹으려고. 드세요, 얼른. 잘 먹을게요.